2011년 한 편의 영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실제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한 영화 도가니. 영화 도가니가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제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영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경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개봉 10일 만에 200만 돌파.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거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라 설명해야 하는지 분노가 많이 끌어올랐고요. 저기 싫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요. 말도 못한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이 영화 속 성폭행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싸우는 주인공 배우 공유.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몰랐어요. 정말 솔직히 영화 괜히 봤다라는 얘기. 왜? 괜히 화나요. 왜 이제서?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또다시 차갑게 식어버리진 않을까. 원작 소설을 읽고 직접 영화를 제안한 그가 얘기하는 영화 도가니의 비하인드 스토리. 전화를 했죠. 일단 취미 이만큼이 틀 정도로 열변을 토했었어요. 처음에는 공지영 씨를 의심하기도 했었어요. 이 작가의 상술이 아닌가. 도가니 같은 작품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다시 내가 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보자, 갈 때까지. 올해로 데뷔 10년,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작, 영화 김종욱 찾기 등을 통해 로맨틱 가이로 알려진 배우 공유가 밝히는 그의 실제 모습은? 잘해요. 가끔 술도 먹고 벽도 치고요. 20대 때는 좀 더 도도하게. 아니, 안 찍지 말라고. 빠르고. 배우 공유와 진솔하고 유쾌한 인터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유 씨. 안녕하세요. 와, 요즘에 정말 바쁘신데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근데 정말 영화에 대한 반응이 지금 현재 1위거든요. 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떠세요? 일단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영화를 처음에 찍기로 마음을 먹고 네. 영화가 제작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 감독님 이하 이 영화를 만든 모든 이들의 마음은 네. 이 영화에다가 흥행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네. 무대 인사하실 때도 좀 느낌도 다르시고. 네, 보통은 이제 들어가서 뭐 재밌게 보셨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저희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이미 관객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영화 직후에 다운돼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네, 뭐 그렇게 많이 걱정했는데 네. 또 감독님이 혼자 들어가시면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전히 다운돼 있지만 그렇죠. 또 정유미 씨나 저나 이제 배우들이 직접 나타나니까 네.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은 그거고. 아, 또 공유 씨는 공유 씨고. 네, 그래서 뭐 또 네. 갑자기 그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소리를 지르고 아, 사진을 찍으시고 이러시니까 네. 처음에는 그게 아, 이게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네. 그게 또 약간 중화시켜주는 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영화 찍기 전에 공유 씨가 이 작품 자체, 이 사건 자체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영화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근데 뭐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솔직히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이 사건을 몰랐습니다. 저도. 아, 네. 책을 보고. 네. 네. 근데 원래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도 아니었고 공지영 씨의 어떤 팬도 아니었어요. 저는. 네. 군에 있을 때 병장 시절이었는데 우연히 제 손에 선물로서 그 책이 들어왔고 이제 그 책을 읽고 실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화라는 얘기가 어떻게 실화야? 네. 처음에는 공지영 씨를 의심하기도 했었어요. 이 작가의 상술이 아닌가. 네, 그 정도로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라기보단 그 실제 사건을 책으로 썼다라는 내용을 들은 그냥 한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노도 있었고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있었고 처음에는 뭔가 망치로 머리를 크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어서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흥분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다가
한번 냉정을 찾고 차근차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차분히 생각해봤을 때 소설보다 아무래도 이 스크린으로 옮겨졌을 때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죠. 일단 군에 있으니까 네. 저희 회사에 같이 네. 일하는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네. 공재영 씨의 도간이라는 소설을 봤느냐? 네. 안 봤대요. 아, 그게 뭐야? 네. 봐라. 네. 네. 내가 말하기 전에 그 소설 일단 봐라. 네. 그랬더니 알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군대에서 말년 휴가라고 그러죠. 마지막 휴가를 네. 나갔을 때 회사 대표님을 만나갖고 침이 진짜 이만큼이 틀 정도로 혼자 옆에서 막 열변을, 앞에서 열변을 토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하자, 이렇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화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원작이 있으니까 판권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공재용 씨한테 판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 공재용 씨가 다행히 판권을 주셨고. 판권을 네. 뭐 다른 데도 혹시 연락이 갔었나요? 아니면 유일한 연락이 제가 갔었나요? 알기로는 공재영 씨의 그 소설 판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영화인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먼저 두드린 거죠. 아... 공재영 씨 입장에서는 영화화 되는 것에 있어서 네.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 이전에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네. 가서 뭐 작가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건 좀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또 영화가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이 2차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투자의 문제가 그렇죠. 있었죠. 네.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익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누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봐도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네. 굳이 왜 이런 얘기를 다시 세상에 끄집어내서 이 어두운 얘기를 네. 사람들은 극장에 8, 9천 원이라는 돈을 내고 어쨌든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것이기도 한데 네. 왜 굳이 스트레스를 더 줘야 되냐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쉬웠던 과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공재영 씨도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저보다 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영화 찍으면서 참 쉽지 않았겠다 싶더라고요. 배우들 그 촬영할 때 하고 영화가 다 완성돼서 처음 보실 때 어디서 처음 보셨어요? 제일 처음 본 게 그 언론 시사회 때. 아, 네. 네. 근데 한 30분 보다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요? 민수라는 아이가 교무실에서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씬의 끝에 등장해서 박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대사도 있었고 그 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씬이 어떻게 촬영됐는지도 옆에서 다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스크린상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그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지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좀 두 발 뻗고 자고 싶고 네 그랬는데 한동안 잊고 있다가 관객 입장에서 앉아서 보는데 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것을 제가 봤을 땐 엄살을 부리는 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관객들보다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시 들어가니까. 네. 다시 들어가니까. 난 도가니스하고에서 이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 하나로 다시 내가 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 영화를 앞에 서서 홍보해야 되는 배우, 상업 배우의 입장에서 네. 기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언론 시사회에서 제 첫 멘트가 영화 괜히 봤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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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할 말은 아니거든요.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근데 때. 근데 이해되는 말씀이죠. 네. 근데 진짜 그랬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뒤로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보고 안 보셨어요? 네. 심지어는 지금 이 영화를 출연한 배우 입장에서 4월 만에 100만이라는 관객 수를 동원하는 거는 많은 배우들이 겪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쉬운 말로 잘 돼도 걱정인 건 이 영화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네.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고 네. 뭔가가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네.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도가니. 영화 도가니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실제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가했던 성폭행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공지영 작가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재창조했다. 바뀌었어요. 보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영화의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광분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가해자 4명이 법원에서 비교적 가벼운 실형만을 선고받았고 일부 관련자들은 그대로 학교로 복직했다는 점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식의 어떤 범위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도가니 방지법 제정을 위한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옳은 일 옳은 소지만 하고는 못 사는 기다. 지금 이 손 놔버리면 나 소리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 한 편의 영화가 끌어낸 진실의 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사회적 반영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중이다. 전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몰랐어요. 정말 네. 솔직히. 네. 그게 화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왜 이제서? 네. 왜 이제서? 네. 네. 물론 저도 소설을 보지 않았다면 네. 저도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었던 네. 일이에요. 그치. 저는 사회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남들하고 똑같이 내가 그거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하고 또 그게 또 곧 현실이기도 하고 네.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의 방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근데도 갑자기 막 이렇게 시끌벅적해지는 게 네. 모르겠어요. 마냥 좋지만은 않아 보여요. 네. 왜? 괜히 화나요. 그럼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감정을 영화를 본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영화 아까 이제 잠깐 민수 얘기도 하셨는데 네.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것을 영화가 담당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 이런 좋은 평가가 이제 대세인데 그 와중에 하나의 이제 조금 아쉽거나 걱정하는 게 아역 배우들에 대한 사실 네. 걱정이었어요. 사실 보면서도 그랬어요. 아우 저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선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 알았어요. 저희도 영화가 나오고 나면 어린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겠구나.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아이가 지금이 아니다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나 나이를 훨씬 더 나이를 먹었을 때 그때도 이게 불현듯 갑자기 본인한테 상처 비슷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조숙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네. 아이들이 쿨한 거는 그 현장에서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연기인데요, 뭐. 뭐 이런. 네. 근데 실제 그 아역들이 몇 살이었죠, 실제? 실제로 여자아이들이 5학년이고요. 5학년. 남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네, 네. 아, 연기인데요, 뭐. 그리고 또 그 한마디 때문에 현장이 웃음바다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얘가 말은 이렇게 해도 얘가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얘가 그렇죠. 받을 상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정유미 씨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사실은 현실적인 일은 네. 옆에서 항상 같이 호흡하는 거였었어요. 제 상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항상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아이들이니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애들하고 노는 거죠. 네.
애들의 눈높이로. 네. 그 아이들 아이들이라고 하기도 참 어렵네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다 알아요. 근데. 그래요. 네. 네. 제가 5학년 때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다 알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어찌됐건 뭐 그건 그거더라도 저희는 사실은 감독님께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셨고 네. 아니, 당연한 거지만 네. 어떤 촬영 그런 씬들을 촬영할 때 누구보다도 가장 예민해지셨던 분은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카메라 앵글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뭐 혹은 어떤 행위 면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연기를 할 때 네. 그걸 감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셨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것을 화면상으로 옮겨서 네. 편집이라는 것과 음악과 사운드를 입혀놨을 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더 과장되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막 어떻게 애들한테 저런 걸 걱정이 될 수 있었죠. 네네. 뭐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덜 좀 덜 걱정이 되는. 인호라는 인물로 상징이 됐지만 꼭 남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나라면 하고 한번 투입해 볼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나라면 저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아마 저렇게 그냥 현실에서 도망갔을지도 몰라라는 생각. 그래서 다 그 영화를 보면서 더 속이 불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거울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 공유 씨라면 인호처럼 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배우 말고 사람으로? 영화 속에 인호, 그러니까 원작하고 영화는 인호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영화를 놓고 얘기하자면 영화 속에 인호만큼 했을까 싶어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네. 못했을 것 같아요. 소설 속 인호를 처음에 봤을 때 네. 슬펐지만 인호를 이해했다라는 건 네 딸 소리보다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슬프지만 네. 너 되게 바보 같고 너 되게 밉지만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난 내 딸한테 갔을 거고 내 와이프한테 갔을 것 네. 같다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제가 배우로서 만약에 도가니에 대한 욕심을 아주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열 중에 하나가 배우의 욕심이 있었다면 그런 인호의 아주 그 고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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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의 인호는 대리만족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분을 그의 뭐 뒤통수에 내리치고 그 물대포가 쏟아지는 시위 현장 속에 들어가서 물대포를 맞으면서 뭐 나약해 보이지만 어쨌든 지렁이가 밟았을 때 꿈틀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뭔가 외쳐보기도 하고 뭔가 대리만족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저라면 네. 저도 소설 속의 인호와 남다를 별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게 솔직한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영화 도가니가 이 사건은 전혀 이제 별개로 치고요. 영화 도가니란 것이 배우로서 나한테 나중에 어떤 작품이었다라고 남을 것 같으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미리 이렇게 뭔가를 단언하는 게 위험하긴 하지만 네. 제가 뭐 배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훨씬 더 나이를 먹고 제 필모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도가니 같은 작품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네, 감히 말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내가 이러다가 뭔가 굳어지면 어떡하나 네. 그런 걱정도 하죠. 근데 배우로서의 그런 걱정보다 사람으로서의 걱정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도가니는 저한테 그런 영화. 네. 네.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 예를 들어서 한 60, 70 네. 나이가 됐을 때 네. 그때 돼서는
지금보다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네. 잘했어. 아, 그럼요. 후회 안 해. 잘한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한테. 의미가 큰 작품이었고요. 도가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인터뷰하신 다른 기사도 보고 또 오늘 인터뷰하시다가도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제까지 배우를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얘기할 때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요? 뭐 성향의 문제 같은데요. 네. 연예계라는 곳이 네. 그냥 제가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네. 저한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곳인 것 같긴 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연예계라는 곳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거기서 편하려면 어떤 사람이 연예계에 어울려요? 어떤 성향? 성격? 약간 양날의 검인데요. 네. 저는 예민한 편인 것 같거든요. 가끔 술도 먹고 벽도 치고요. 사진 찍지 말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아, 나도 사람인데 누군데 배우가 대체 뭔데? 막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어느 순간에 너무 껍데기인 것 같다는 생각. 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좋아? 어떤 사람이 연예계에 어울려요? 어떤 성향? 성격? 약간 양날의 검인데요. 네. 저는 예민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기라는 걸 하면서 그 예민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예민한 저를 볼 때, 거울을 볼 때 제가 죽을 만큼 싫을 때도 있어요. 아, 그냥 좀 단순하게 살지. 그냥 좀 이럴 때 좀 무디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아파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프세요? 세상의 모든 고민 제가 다 짊어지고 있고. 근데 그게 없으면 네.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 아주 섬세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네.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기만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은 버틸 수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쉬운 말로 가수는 노래만 하고 배우는 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게 싫은 거죠. 연기는 좋으시죠? 네. 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네. 열의 아홉,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네. 아홉 개가 싫은데, 한 네. 개가 좋은 이유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라는. 카메라 앞에서만 행복하세요? 연기할 때? 그때 그 희열이 있으니까. 그 희열 때문에. 다른 구가 싫고 힘들고 지겨워도 그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희열. 그럼 배우를 타고 나셨네요. 근데 열의 아홉이 싫으세요?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건 아닌데 이런 추측은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배우로서 내 직업은 좋으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스타가 되고 사랑받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유명세 때문에 따라오는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것. 그건 좀 견디기 힘들다. 이건 날 때로는 불행하게 한다.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이죠. 그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좀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더 했어요. 평범하지 않아서 참 그렇구나. 언제셨어요? 언제 그러세요? 전 지금도 네. 제가 나름 소소하게나마 그런 틀을 깨는 작업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트 가서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좀 안경도 안 쓰고 네. 모자도 안 쓰고 아 안경은 썼습니다. 네, 선글라스는 아니고 아, 네. 실내에서 선글라스는 연예인들 많이 그러시던데요? 밤에도? 저는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거나 네. 비 올 때 선글라스 끼거나 밤에 선글라스 끼는 거는 좀 제가 오글거려서 못 그러겠어요. 다행이네요. 네. 저도 오글거려요 보기만 해도. 네. 네. 이게 자외선이 있을 때 선글라스를 껴야죠. 근데 네. 마트 가서 선글라스 끼면 나 공유야 쳐다봐줘 이건데. 네. 그래서 변장용 안경? 약간 저 나름대로는 변장용인데 바보죠, 바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써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그런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북적거리고 뭐 시장, 뭐 마트, 뭐 극장, 혹은 클럽. 네. 네. 그런데 뭔가 갔을 때 편하게 있을 수만 있다면 전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계속해서 뭔가 약간의 이제 방해들이 생기고 불편해지니까 줄잖아요, 횟수가.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의 소소한 그 일탈은, 뭐 일탈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수없게 들릴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냥 가는데 예전에는 좀 신경을 썼었어요. 아, 막, 괜히 피해의식 같고, 아, 내가 진짜. 아, 나도 사람인데. 나도 마트 가서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탁탁 고르고 오랫동안 장도 보고 시식코너에서 먹고 먹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 바닷가 가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뭐 해수욕도 하고 난 왜 뭐 여자랑 손잡고 바닷가 걸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왜 난 이런 거 못해? 나 뭔데 배우가 도대체 뭔데? 막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그리고 20대 때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좀 얕아도 넓게 넓게 막 안녕하세요 뭐 오셨어요 아유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인사는 무조건 90도고 네 아 네 뭐 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했던 사회생활이니까 그게 되게 굿 퍼슨이 되자 되게 좋은 사람이 되자 막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증후군 비슷하게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니까 이 내 걸 해소하는 순간이 없고 다 그냥 맞춰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 껍데기 인 것 같다는 생각. 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좋아? 너 지금 여기 가는 게 좋냐? 아니잖아. 이대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반항하고. 네, 반항하고. 벽 치고. 그러셨구나. 벽도 이렇게 치고 그러셨구나. 아니, 지금 혼자 있을 때 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가끔 술도 먹고 벽도 치고요. 혼자. 왜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풀어요? 그렇다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랑 시비 걸어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신문에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애꿎은 벽 탓하는 거죠. 술 한 잔 먹고. 요즘도 가끔 벽 치세요? 아, 요즘엔 안. 그때는 또 혈기가 있었으니까 지금보다. 아, 요즘엔 벽 안 치시고. 아, 진짜. 요즘에 조금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화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보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사진 찍는 거 싫고 막 이랬었어요. 커피 프린스 때. 정말 저한테 중요한 감정씬이고 정말 진짜 너무너무 곤두서 있던 씬이었는데 학생 애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카메라로 땡겨갖고 찍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 다 노출이 돼 있는 데여서 저도 모르게 그 애들한테 뭐 지금 와서 상처받은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 그랬었어요. 사진 찍지 말라고! 하셨구나. 네, 저도 이렇게 발끈한 다음에 약간 잠시 그러다가 매니저도 놀래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구경하시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사진 찍지 말라고! 정말 놀라셨겠다. 놀랬죠. 본인도 놀라시고 고등학생이었는데 학생들 저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시고 네. 그래서 수습하셨죠?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습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건 마음에 많이 남으시는 거잖아요. 네,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아직도 팬이시고 보면서 양해. 이제 그분들이 2007년이니까 대학생일까? 한 3명 정도로 기억되는데 그 인근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이었어요. 네. 얘들아 TV 보고 있니? 말 놔도 되나요? 대학생? 대학생. 숙녀? 네. TV 보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저 나름대로 되게 예민해져 있던 순간이고 되게 잘 해내고 싶었던 씬이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저 좋아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제가 버럭 화를 낸 점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도 그때 이후로 혹시 충격받아서 저를 떠나셨다면 뭐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돌아오시면 말도 더듬으시고 네. 물 좀 충분히 되셨어요. 네. 아시겠죠? 잘 부탁드려요. 신경 쓰이죠. 쓰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혹은 뭐 거기서 조금 더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대중들이나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달콤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네. 쌉싸래요. 쌉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답을 찾으셨어요, 그때는? 그때 20대 후반이 제일 스스로 머리가 터질 정도의 많은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던 20대 끝물, 딱. 그게 커피 프린스 전. 그 커피 프린스가 그럼 어떤 탈출구가 된 건가요? 아,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커피 프린스가 저한테 분명히 준 건 저 커피 프린스 원래 안 한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왜요? 사람들이 잘 하셨어요? 몰라요. 아니요, 그냥 트렌디한 게 싫었었어요. 말랑말랑하고 알콩달콩하고 트렌디하고 좀 쉽게 얘기해서 시청자분들이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류의 작품들이 싫었었어요. 제 마음이 내키지가 않으니까. 네. 내가 나가갖고 웃으면 이건 거짓이다. 난 지금 이걸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거절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하도 이제 옆에서 저를 설득하려고 덤비니까 다들. 아니 뭔데 이렇게 날 설득하려고 드는 거야. 난 안 하겠다니까. 그러면 좋아, 오케이. 그러면 작품을 보겠다. 그래서 윤정 감독님이 만드신 그 태웅 선수촌을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보기로 본 거예요. 어? 나 됐다, 이 사람 난 쫓겨날 거야.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결국 배우도 작품으로 얘기하고 연출도 작품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돼서 감독님을 만나보겠다. 네. 그렇게 됐어요. 만나서 얘기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제 얘기 많이 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배우로서의 고민, 사람으로서의 고민들, 치열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한테 처음 봤는데 막 퍼부었어요. 네. 근데 그 나 딱 첫 미팅하고 난 다음에 감독님이 돌아가서 그러셨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이 드라마를 하지? 그때 그 감독이 했던 자료 보니까 아주 까칫하고 딱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기한테 계속해서 막 이렇게 상처를 내는 사람 같아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 왜 이러지? 이랬겠죠. 그렇게 보였나 봐요. 되게 뾰족하고 되게 자기 상처에, 자기 가슴에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깝깝했대요. 그 안에 나왔던 뭐 이선균 씨 같은 분도 실제로는 되게 한량 스타일이세요. 실제로? 네, 실제로 되게 자유인. 뭐 김창완 선수. 실제로 다 그러죠. 다 소탈하시고. 알았어. 그들 눈에 봤을 때는 공유만 연예인이었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난 아닌데. 난 아닌데 자기들이 봤을 땐 공유는 스타였던 거예요. 아, 공유 또 공유랑 우리가 어떻게 또 드라마를 할까? 얼마나 까칠할까? 쉬운 말로. 뭐 그렇게 생각들 하셨나 봐요. 그 무리들이. 감독하고 함께. 네. 나만 혼자 왕따처럼. 그랬대요.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를 신경을 쓴 거죠. 얘가 들어와서 얼마나 까칠할까. 뭐 혹은... 그렇지만 촬영 중엔 안 그러셨죠? 안 그랬죠. 이제 겪어보니까 사람이 좋거든. 그건 모르겠으나. 네. 흔히 사춘기를 겪는 나이에 사춘기 안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고등학교 저는 제2의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네, 사춘기를 좀 늦게 하시고 뭐 그것으로 질풍노도의 시간은 지나간 건가요? 네, 지난 것 같아요. 그 커피 프린스 하면서 이제 다 커피 프린스 이 직후라기보단 커피 프린스는 저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굉장히 죽어가는 열정을 다시 내가 열정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 드라마. 아주 중요했네요. 드라마였어요. 네. 중요했죠. 네. 완전 놀았으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신나고. 진짜. 드라마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잠 못 자고. 속대본 봐야 되고. 근데 하나도 괴롭지 않았었어요. 뭐,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겠죠.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 또 입장도 있으니까. 커피 프린스 시작하시기 전에 군대를 이거 끝나고 간다가 정해져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있었어요. 혼자? 네. 네. 커피 프린스가 그렇게 잘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잘 돼서 네. 가는 길이 뭐 주변에서는 너무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전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었고. 그래요? 네. 뭐 박수 받고 가니까 기분 좋죠. 조금의 아쉬움도 없고요.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네. 근데 주변에서 다 뭐
뭐 광고 어떻게 뭐 현실적인. 어 그렇죠. 그렇죠. 제일 많이 들어올 때인데.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했었어요. 아, 돈 광고. 세상에 광고가 몇 편 있니? 근데 너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약간 진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있죠. 왜냐하면 군대를 가서 TV를 보는데 이선균이 막 도너츠 광고하고 있고 윤은혜가 광고를 도배려가고 있고 막 최정환이 또 광고 다 광고 우리 드라마 나왔던 나 빼고 광고를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좀 그때 좀 군대에서 기분 묘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같이 누워있는 그 친구들이 다 어리잖아요. 다 형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윤은혜 씨 나 보기 싫은데 이성규 씨. 아 나도 군대 안 왔으면 지금 니네가 TV를 저렇게 볼 텐데. 이러면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었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렇게 크게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방에 계셨잖아요. 1년은 최전방에서의 군대 생활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는 진짜 하나도 거짓 없이 얘기하는데 철원에서 몸은 힘들어요. 당연히. 근데 확실히 전방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끼리의 이 끈적끈적함이 있어요. 네. 저 서울로 옮길 때 애들 끌어안고 다 울었거든요. 같이 생활했던 애들이. 제가 토호중대에 있었는데 너는 토호중대 대원으로서 할 만큼 다 했고 너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전역하지만 여기서는 전역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 갈 때. 그래서 이렇게 도열이라고 하죠. 딱 서갖고 근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애들이 뛰어와갖고 다 안겨갖고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울었어요. 막 눈물이 막 나는데 막 애들 눈물 닦아주느라고 전 울음 참느라고 혼났거든요. 막 먹었죠 전 속으로. 나까지 울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 웃으면서 그런 전후에 제가 언제 느껴보겠어요 그런 거. 근데 진짜 그런 끈적끈적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로 이제 와서 부름을 받고 와서 낮에 DJ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게 저처럼 군 생활을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한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뭐 이건 자랑인데요. 그 작가분이 어느 날인가 신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라디오 네. 청취율 나온 네. 거를. 근데 저희가 제가 DJ로 앉으면서 주파수 확장이 되세요. 네. 그 전보다 일반 청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그때 형성이 된 네, 거거든요. 네. 원래 군방송이 그렇진 않았는데. 네. 그래갖고 다른 일반 이제 저희는 쉽게 이제 싸제 라디오 방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뭐 홍진경 씨, 뭐 박소연 씨, 대 기라성 같은 오래된 DJ분들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대가 아닌데 네, 네. 같은 시간대인 작품도 있고 네. 근데 그 청취율에서 그렇게 뒤지지 않았었어요. 오, 네. 군방송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죠? 저희 작가님 말로는 홍보원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되게 뿌듯했어요. 지금 자랑하신 거죠? 자랑해요. 네. 작가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네. 네. 하, 우리 홍배우 장하다고 대단하다고 진짜 장하시네요. 근데 정말 의외였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네.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구나 사람들이. 언젠가 기회 되면 또 한번 네.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배우 말고 이런 것도 해봐야지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라디오 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팬들이 저한테 책 선물하고 CD 선물을 많이 해줘요. 네. 음악 좋아하는 거 알고 인디밴드 좋아하는 거 알고부터는 더 하시죠. 나오는 족족 새로 나오는 앨범들.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한쪽 벽면에 뭐 책 CD 이래갖고 이게 있거든요. 그거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팬분들이 주시는 게 많으니까 네. 제가 읽을 거 읽고 들을 거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처럼. 네, 팬들하고. 네. 그러면 뭐 굳이 말로 그려보자면 북카페나 뭐 이런 거죠. 그냥 뭐 이제 뭔가 팬과 배우의 어떤 그런 거리감이 없는 그냥 조그만 북카페 사장과 손님으로서 네. 와서 본인이 줬던 선물했던 책을 꺼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내가 무슨 글을 썼었는지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해요. 네. 그리고 네. 거기서 더하면 이제 통기타까지 칠 수도 있는 거죠. 직접? 네, 직접 칠 수도 있고 노래도 하고 뭐 인디밴드가 와서 소규모 공연? 네,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는 거. 장소가 조금은 커야 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세요. 참 돈 안 되는 생각만. 네. 돈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남자가 말이야 좀 네. 어? 다 야망도 있고 다 네. 이렇게 해갖고 뭐 지금 크게 크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시원시원하신가 봐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엄마 닮은 건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손도 참 보면 돈 안 되는 생각만 한다고 네. 나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세요? 아 그것도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20대에 그 사춘기 하셨잖아요. 제일인지 제2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렇게 나한테 아프게 하고 나를 자학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셨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그냥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실제로 저한테로 다가가서 몸에 힘을 좀 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냥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쵸. 그리고 난 지금 33세 공유인데 지금 나 괜찮거든. 그러니까 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몸 힘 살짝 빼고 자항만 하지 마라. 네 마음의 상처만 좀 들려라. 상처라는 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흉터는 남으니까요. 상처를 많이 낼수록 흉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건 밉잖아요. 그냥 찾아가서 귀뜸해주고 싶어요. 나 지금 괜찮아. 동안이도 잘 되고 있고. 이러면서. 네. 걱정하지 마. 힘 풀어. 네. 저희 프로그램이 많은 연령대가 보시지만 특별히 이제 20대를 위해서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요. 내가 만약에 청춘 매뉴얼을 쓴다면 첫 장에 20대 청춘 매뉴얼 뭐라고 쓰시겠어요? 이런. 그냥 실패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치고 넘어지고 피가 나도 20대인데 미리 몸을 사리거나 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뭐 어떤 기로에 섰을 때 20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패기와 혈기를 믿고 그게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서 피가 나더라도 앞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네. 제 어떤 혈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같고 제 청춘, 지금도 청춘이지만 20대 때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밝고 순수한 어떤 에너지나 힘을 전 마음껏 쏟아내지 못했어요. 제 어떤 미련한 성격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후회가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아낌없이 에너지를 발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연애가 됐든 뭐 학업이 됐든 일이 됐든 모든 면에 있어서 아낌없이 다 그렇게 해봐야 아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저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20대의 어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믿고 발산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연애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쌍해. 20대에 얼굴이 알려져서 연애도 마음껏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바닷가를 여자랑 손잡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한대겠다. 네. 그거 해보고 하겠죠. 싶으시죠? 해보고 싶죠. 그렇죠. 결혼하면 하려고. 결혼하기 전에도 해야지. 몰래. 저 이렇게 막 저 사람들 그 출입 금지 구역 이런 해수욕장 같은데 해수욕장도 아니구나.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저쪽으로 넘어가. 아니 하겠죠. 왜? 스캔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닷가 거니시기 바래요. 네. 네. 40대가 30대 해줘. 오늘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봐왔던 공유라는 배우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보고 느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바닷가는 꼭 건널게요. 꼭 건니세요. 예, 꼭 건니시고 건니신 다음에 야후 하시면 그런 신호로 암호 야후 하시면 건니렀구나. 네. 그러고 박수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